안녕하세요. 배상훈입니다. 오늘은 그린 주변에서 치핑, 띄우는 샷, 굴리는 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프로암 대회를 나가거나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 연습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공 위치를 갖다가 항상 좀 가운데다가 또는 뭐 한쪽 방향에만 치우쳐져서 계속 같은 샷만 하시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이 공 위치를 뭐 왼발 앞에 또는 오른발 앞에 이것만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탄도 조절을 좀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립도 똑같고 클럽 페이스도 똑같고 대신 이 탄도 조절은 공 위치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띄워야 된다. 그러면은 공 위치만 좀 더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샤프트가 많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겠죠. 그러면서 뉴트럴, 손이 가운데 있게 되면서 탄도가 좀 이렇게 뜨게 됩니다. 대신 이 팔로우스로도 이만큼 있었던 위치에서 좀 약간 헤드가 먼저 던져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. 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페이스에 타고 오르기 때문에 공이 천천히 가고 또 스핀도 걸리게 되죠. 반대로 오른발에 두게 되면 손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손이 이 지퍼선보다 좀 왼쪽에 가 있게 되면 로프트가 지금 56도 웨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로프트가 좀 죽게 되겠죠. 그러면서 똑같이 좀 이렇게 좀 세게 나가게 되죠. 그러면서 이 바운드가 되고 공의 릴리스가 훨씬 많아지면서 홀 쪽으로 이렇게 굴르고 또 홀 가까이 붙는 이 샷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 위치를 가운데만 놓으실 게 아니라 왼발에 넣는 걸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런닝 오프로 뒤로 가게 되면 같은 클럽이라도 오른발 앞에 대신 이 손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왼발에 했을 때는 손이 이렇게 가까이 몸 안에 오른발에 했을 때는 몸 약간 왼쪽에 이렇게 약간 Y자를 그리게 되면은 탄도 조절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쇼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시청하고 난 뒤에 코스에서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세이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더 많은 치핑 버디 하십시오.